가는데 혹시 어 누군지 알겠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? 한번 가서 한번 들어볼래요? 왜 우리 진짜 그래, 그래. 모르겠거든요. 너무 궁금하거든요 지금. 자 누구예요? 대구 완성입니다. 오. 한번 더. 그게 한 번 더. 한 번 더. 한 번 더. 지소. 아. 정지소 씨. 아. 기생충에 나오셨던. 마음에 드세요? 맞아요. 맞나 보다. 맞아. 조용히 해야 돼요? 조용히 해야 돼? 그리고 지금 정지영 씨가 또 남규리라고. 예예. 예. 여러분의 추측이 맞는지 어떤 분일지 기대해 주시고요. 연하 씨의 정체를 공개합니다. 자 과연 누굴까요? 연하의 정체는? 실력파 걸그룹 써니힐의 메인 보컬 코타씨였습니다. 와 코타씨. 아 코타씨였어요. 노래 잘하시. 와 노래 오래 했더라고. 써니힐의 메인 보컬 코타씨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연아가 아닌 써니힐의 코타라고 합니다. 네.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. 코타 씨라고 생각한 분이 한 분도 없었던 거예요? 아예 전혀 전혀 아예. 전혀. 와. 저 뒤에 모습은 좀 마음에 드세요? 어때요? 한번 보시죠. 아. 오 저렇게 생기고 싶어요. 저렇게 생겼으면 네, 제가 떴을 텐데 바로. 어, 아 근데 뭐 지금은 본캐가 훨씬 낫다라는 반응이. 본캐가 훨씬 낫죠. 진짜요? 네. 진짜로. 특별하게 의뢰한 이유가 있습니까? 새롭게 탄생을 해보고 싶었습니다. 맨날 멤버들이랑만 이렇게 계속 해보다가 한번 솔로도 내가 한번 도전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네 여기 나오게 됐습니다. 연하가 딱 돼서 노래해본 소감은요? 일단은 너무 색달랐고 솔직히 조금 겁이 나기는 했어요. 왜냐면 제가 감히 이거를 해야 되는가 싶었는데 트로트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너무 색다르고 해보니까 네. 트로트에 관심 있으면 저도 이제 어울리는 노래를 많이 추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네 감사합니다. 연아는 뒤에서 지금 아직도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감정이 휩싸여서 진짜 아쉽네요. 저 얼굴로 계속 나오고 싶었는데 아 더 올라가길 원했지만 여기서 우리와는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. 우리 코타씨 저희가 또 끝까지 또 응원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 코타씨.